2007년 10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46세의 주방장 강씨가 같이 일하던 동료 이재성에게 목이 졸려 사망하였다. 범인 이재성은 아내와 이혼 후 마땅한 근거지 없이 여기저기 일용직 근로자리를 전전하다가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어느 중국집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던 찰나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주방장 강씨와 만나게 되었다. 둘은 우연히도 나이가 같고 처지가 비슷하여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주방장 강씨가 들어온 그날 숙소에서 소주와 안주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언제까지 배달일만 할 수 없어 다른 데로 옮겨서 주방일이나 배워볼까 한다는 이재성의 말에 강씨는 자신의 뒤를 이룰 후계자로 삼기 위해 열심히 가르쳤고, 주방장 일을 하고 싶었던 이재성 역시 초반에는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가며 일했기에 둘 사이는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차츰 이재성이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둘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강씨가 이재성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와 훈계와 시비를 걸면서 둘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사건 하루 전인 10월 23일 밤, 이재성과 주방장 강씨는 각자 따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사건 당일이자 범행 발생 1시간 전인 24일 새벽 1시경 술자리가 먼저 끝난 이재성은 강씨보다 먼저 숙소로 들어와 취침하고 있었고, 강씨는 외부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시골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친형과 전화통화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왔다. 새벽 2시경 강씨가 숙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재성에게 벌써 자느냐며 이재성이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걷어차자 그간 쌓여온 화가 폭발한 이재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서 있던 강씨를 넘어뜨리고 강씨의 등 뒤에 올라타 10분 동안 목을 조르고 얼굴을 4회가량 때리는 등으로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강씨가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자 정신을 차리고 놀란 이재성은 오전 2시 10분경 휴지 뭉치를 강씨의 코에 대어 강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는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옷 등을 챙기고 중국집 앞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이때 이재성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탓에 허둥대다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강씨의 휴대폰을 챙겨 도주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것으로 경찰이 이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알아차린 이재성은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강씨의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오토바이와 함께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중국집 문을 연 사장은 해가 중천이 되도록 두 사람이 출근하지 않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탓에 둘 다 늦잠을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재성과 주방장 강씨를 깨우기 위해 숙소를 찾아갔는데, 이재성은 야밤에 도주해서 그 안에 없었고 누워있는 강씨를 보고 일어나라고 몇 번을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자 가슴에 귀를 대보았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는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강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 중국집과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는 늦은 상태였다. 2007년 12월 6일과 2008년 2월 14일에 TV 프로그램 특명 공개수배를 통해 이재성은 공개수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아 1년 5개월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지만, 2009년 3월 20일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거리에서 찹쌀떡 행상을 하던 중 주민신고로 검거되었고, 같은 해 7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7년 3월 19일에 만기 출소했다. 재판 중에도 이재성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치 않고 강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려 하고 사망한 강씨의 유가족에게 피해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살인의 추억.